소개! 중장 소개! 해양 소개!
그리고 앞에는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 대책위원들께서 앞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에서는 행사 좀 도와주세요. 좀 할 수 있게.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즉각 중단을 상징하는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는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들, 지역의원들 들어오세요. 자, 우리 진행위원들 옆에 있습니다. 의원분들에게 강의를 한번 주시고.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위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전 지구적 범죄 테러 행위에 방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또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창하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그러면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가위를 잡아주십시오. 일본의 오염수 통로를 끌어내는 뜻으로 가위로 여러분들 위에 있는 노란 방사능 오염수를 찢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찢습니다. 하나, 둘, 셋! 쫙쫙 찢어서 가위가리 찢어서 바다에 버릴 것이 아니라 모아서 육지에 투기하시고 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쫙쫙 찢어서 태평양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보관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번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결연한 의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30년, 50년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저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원들과 서울시민 국민들의 의지를 담은 우리의 결의문을 낭독하는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결의문 낭독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갈 대책위의 간사인 양의원 의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의원형 인사드립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인사는 마쳤습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의 합작품 원전 오염수 해양 테러, 해양 투기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마지막 구호 제창과 함께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쓰레기 양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우리가 지켜낸다. 자,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이 윤석열 정부에 전달돼서 다시금 오염수를 저지하기 위한 대열에 동참하기를 압박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